세금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이런 뭐 금액 제한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액 그 유곡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주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엄청난 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네. 그 기한 제한이 조금 걸려요, 사실은. 네. 1월 10일 네, 대책 발표 일주일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떠세요? 부동산 시장 반응은 예, 좀 느끼시기에 글쎄요. 일단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네네. 뭐 어쨌든 조금 뭐 속도 빨리하고 어쨌든 노후도 요건을 낮췄으니까 이런 뭐 네네.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네. 속도 이런 거 빨라질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세금 쪽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이런 뭐 금액 제한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액 그 유곡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주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엄청난 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네. 네. 그 기한 제한이 조금 걸려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네. 이분들은 뭐 그렇지만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이 추가로 구입한 이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난데 큰 기대는 조금 이게 이제 기한이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네. 근데 그 기한이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네, 네. 그대로 끝난다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좀 아쉬운다라고 좀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면 자 먼저 이제 1세대 1주택 아니 그 1월 10일 이제 대책들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지금 이제 재개발 이제 규제 완화가 지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꼭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이제 안전진단을 네. 이제 통과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세 감면. 요거는 이제 그 시행사들이 보존 등기 비용. 그렇죠. 예. 예. 보존 등기 비용 때문에 예.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 네,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네.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아까 보니 그때 제가 자료를 보면 네. 등록임대 보증 여건 개선도 하겠다. 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 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네, 300세대 그 제한 폐지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예, 소규모 네. 이제 정비 사업 이제 절차 간소화.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면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이요. 지금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행령으로 이제 시행령만 바꿔서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행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국회 통과를 네, 법을 바꿔야 되는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먼저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예, 재건축 안전진단 요거 이제 보면요.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제 뭐 그 그 노후도 요건 완화. 네. 그렇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야당 측에서 그렇게 뭐 반대할 이유가 있나. 예.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조건들 더 쉬워진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활성화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따질까봐 실제로 그 재개발 지역에서 네네. 정말 토착민이 과연 집을 받아가는 거냐 아니면 외지 사람이 집을 받아가는 거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외지 사람이 많이 받아가면 이걸 또 이제 투자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해요. 아, 그런 예, 측면에서 예,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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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큰 틀 안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한다라는 거는 서울의 네. 아파트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없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조금. 네, 네. 왜냐하면 그 성향상 색깔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봐야죠. 네, 예, 지켜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축 소형 주택 원시 취득세 가면 이건 뭐 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50% 감면이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이것도 뭐 크게 될 거는 같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등록 임대 복원. 예, 이건 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돼야 되는데. 예. 글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복원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적카드는 꺼내지 않고 지금 이제 장기 임대에서 혜택을 더 줄까 말까를 이제 고민할 줄 알았는데 저 단기 임대 카드를 꺼냈거든요. 저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거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예시에 기간을 6년 잡지 않았을까. 네, 6년. 예, 예. 좀 야당 눈치 봐가지고 똑같이 하면 너무 뻔하니까 조금 더 늘렸으니까 좀 봐줘. 6년이잖아. 혹시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이 6년이면 그러면 야당도 6년 정도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면 혜택을 조금 줘도 되지 않을까. 더구나 또 아파트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것도 아마 야당에서 6년 정도면 좀 오케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또 따져보면 좀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요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에버그린님. 에버그린님. 빨리 임대 보증보험 완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저는 이번에 대책 보고요. 너무 웃겼어요, 사실. 저 그 보증보험 요건 조금 개선하겠다. 가입 요건.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세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를 다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안 고치죠? 그러니까 저는 왜 웃겼냐면 지금 작년에 그 보증보험 요건 강화시켰잖아요. 그 유명한 공시가격 116%. 이게 사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 맞아요. 기존 사업자는 26년부터고. 쉽게 말하면 작년에 발표했던 그 강화시키겠다. 아직 시행도 안 했어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다시 개선하겠대요. 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 작년에 말했던 그 강화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았다는 얘긴데. 아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세 반영 어렵다고. 그러니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걸 발표했으며 했으면 조금 뭐 하다가 좀 하든지 또 그렇게 바꿀 건데 왜 또 그렇게 발표했는지 이게 되게 웃겨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올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거 시행되기 전에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혼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까 이제 신축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2년간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뭐 세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기축주택에 대해서도 그 이제 세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 기축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늘리려고 하는 건데 임대보증보험 그대로 둔다. 그렇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이제 좀 양성화를 시키려고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순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복원을 한다라고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2년간 일단 먼저 주겠다. 그죠? 그다음에 임대 보증 요건 완화시켜 주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 왜 없겠습니까? 단기 임대 그렇죠. 합리적인 수준. 또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합리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제적인 혜택을 다시 부여하겠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 보증보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를 다시 또 이제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양성화는 아니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임대 보증보험은 그대로다. 또 안 맞죠. 그렇죠. 모순이죠. 그렇죠. 아마 그것도 조만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거는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법을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버그린이 제가 봤을 때는요. 임대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저는 나올 걸로 지금 보입니다. 빠르게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지금 특히 올해부터 또 이제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126%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아니요. 126%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근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6년부터. 아니, 주택임대 사업자 말고. 일반 사업. 일반.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고 그냥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계약 갱신에 대해서도 갱신도 그렇죠. 126%잖아요. 126%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에버그린님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랑 그거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이제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이거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제가 이거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어찌됐든 소형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이제 보통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세대수 제한 폐지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300세대 미만이었죠. 네. 예, 300세대 미만이었는데,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를 폐지를 시킨다. 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도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수요에 맞춰서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어차피 서울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역들 있죠. 예. 저층 주거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지금 재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재개발 요건도 완화시켜줬고,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없었던 재개발 사업도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저층 주거지역들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소형주택들이 대거 멸실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소형주택에,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그럼 이 수요를 감당한,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가 앞으로 소형주택은 서울의 상업지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하고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저층 주거지역들은 본격적으로 더 재개발을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지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층 주거지역은 못 짓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층 주거지역이 뭐 빌라지어 봤자 뭐 많이 늘어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이것도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아, 그리고 이번에 대책에서 네. 제가 그 자료 보고요. 네. 3일 동안 이해 못한 게 있어가지고 3일만 이해한 게 있었거든요. 3일만 네, 이해를 해서 네. 3일만에.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좀 주제와 좀 벗어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정부가 어떤 자료 뭐 정책 발표하고 어떤 방안 발표가 할 때 자료가 나오잖아요. 네. 전 제발 그 자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1세대 네. 1주택 특례 미적용 뭐 이런 것도 좀 예를 달아주던가. 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희는 이해는 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네. 제가 3일 동안 이해 못했던 게 뭐였냐면 아마 그 혜택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뭐 혜택 주겠다. 네. 나중에 추가로 무슨 뭐 청약할 때 집을 안 봐주고 요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이에요. 네. 요걸 올해 안에 사래요. 근데 거기 세부 조건을 보면 그 전세 사기 그거 때문에 나온 내용이죠.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 주택을 구입하라. 이걸 딱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엔드비전이니까 임차인이 사는 거잖아요. 임차인.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예. 근데 그거 보면 그런데 예. 그 세부 조건에 아니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돼요. 조건이. 그러면 내가 임차인 살고 있는 걸 집을 사는데 이 임차인이 1년 이상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임차인이 주택이 없어야 되나? 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이상한 거.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예. 만약 그러면 내가 집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3일만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뜻이었냐면 제가 임차인이에요. 네. 내 대표님이 집주인이시고 네. 제가 이 집에 살아요. 근데 제가 임차인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예, 말한 건데 이해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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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예, 저는 왜냐 왜냐면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와, 나 머리 나쁘구나. 저는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아니 원래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 전세 사기 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기 나온 거니까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좀 매수하라 이거죠. 아, 저는 우선 그래서 이제 주택세 취득세 감면 조항 주고 저는 몰랐어요. 예, 나중에 저는 이제 청약 통장에도 무주택으로 이제 무주택으로 예. 해 주겠다. 예. 아, 저는 이제 우선 매수권이 예. 있으니까 예, 그걸로 예. 이제 사는 건 너무 같고. 아주 아, 저는 그거를 3일 동안 고민한 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예.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예. 아, 제가 뭐라 나쁜 거였네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쉼표만 해줬으면 그걸 말았거든요. 쉼표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이런 것처럼 아 정말 거기 쉼표만 써줬으면 알 텐데 그냥 써놓으니까 아마 저처럼 이해하신 분들 계실걸요. 아마 그 보고 아, 자막을, 대표님이 그 정도 그랬을까요? 대표님이 그 정도 하셨으면 다른 분 다 그렇게 봐요. 아주 아, 너무 이해 못해가지고 3일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멋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만 그러네요. 아니 아닌가 아닌가. 어떤 분이 무주택자가 해당되는 주택을 구매 무주택자가 예 그러니까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를 하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신축 소형 저가 주택 얘기했죠. 네. 예, 저가 주택은 6억이고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고 그 다음에 2025년 12월까지 12월 말까지 준공분이고요. 네. 예, 그다음 아파트 제외한 거고 그래서 요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를 했어요. 네. 예, 구매를 하고 뭐 어차피 뭐 취득세가 뭐 1%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네. 먼저 구입한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나요? 자 이게 살짝 올려볼까요? 네. 이게 아마 그 저하고 어젠가 그전인가 통화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제가 통화했던 얘기죠. 어쨌든 신축 소형이든 어쨌든 이렇게 뭐 취득세에서 빼주겠다. 네. 아,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저도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뭐 그런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주택세 안 본다는 게 내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든 하나 가지고 있든 이렇게 가지고 있든 이 집을 살 때 그냥 얘가 취득세가 중과 안 된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샀어요. 그런 소형 주택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집을 사요. 그때 내가 샀던 거 그거 집을 안 보는 건지.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입할 때 그냥 나 집 없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1주택 보는 건지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실제 법이 개정이 될 때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 이런 정책의 어떤 취지를 보면. 구입할 때도 그냥 내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든 있어도 이제는 기존 주택만 보겠다. 네, 일본 과세로 네. 해당되는 주택은 빼주겠다. 네. 이걸로 봐야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확한 거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을 때는 빠진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택수조에는 기본적으로 보유 개념이 강하니까 네, 네. 네. 구입할 때도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하면은 이거 너무 맞아요. 자 이거죠. 네. 지금 소형 신축 때 주택수 제외한 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주택가격은 이제 저가 주택들 수도권 6억, 지방 3억. 네. 그다음에 아파트 제외됐죠. 네. 아파트 제외한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이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이제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12월 말 준공분까지. 예.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그러니까 양도세 특례라든가 종부세 특례는 미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 주택자가 매입을 하기에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차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라. 이번에 나온 대책이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대책,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무주택자 대책이 아닌데 그럼 1세대 1주택 특례 같은 경우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금 특례 적용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 미분양 주택을 특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왜 뺐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굳이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왜 이걸 뺐을까? 그래서 이것하고 앞서 나왔던 네. 뭐 재개발 로드였고 완화하는 거, 네. 저거 쪽 이렇게 안전진단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들, 네. 이걸 결합해보면 네. 어떤 뜻이냐면, 네.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너네가 어디 투자 목적 살 때 있으면 그냥 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 제도 자체가 1주택자는 빠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미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노후 요건 없었잖아요. 좀 낮췄잖아요. 네. 그러면 딱 이미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재개발 될 만한데 선점해가지고 사놓고 이게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참고하실 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 특례 미적용이잖아요. 이거는 이 주택에 대해서만 미적용인 거지 원래 있던 특례는 적용됩니다. 다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신축 소형주택을 사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소형주택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 이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되는 됩니다. 거죠. 예. 단지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례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예. 이 특례 뺀다는 게 뭐냐면
이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혜택 안 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종부세 마찬가지.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지방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됩니다. 네. 예. 자, 아, 참 그리고 여기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 네. 주택 유형 있잖아요. 네. 저기에 다중 주택이 좀 빠져 있어서 네. 저건 어떻게 하나 조금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중주택. 네, 다중주택이 네. 빠져 있는데 네. 아마 네. 다중주택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는 아니니까. 아, 들어가겠죠. 네. 네, 다중주택도. 안 주려고 뺀 건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지금 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디에 매입하는 거냐면 그 규제 지역에. 그렇죠, 강남 3구하고 용산. 네. 용산 이제 규제 지역에 지금 매입을 하는 건데.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매입할 때는 지금은 8%인데 만약에 해당 주택을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을 하면 그 기존 주택을 주택수에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1에서 3%고요. 2주택자는 이제 기존의 12%에서 8%로 내려온 거고 3주택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주택자도 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죠. 세 개 이상은. 네. 예. 이 기사에서도 지금 취득할 때 그냥 그 자체를 일반 과세를 본 거예요. 네. 이 자체를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한 거 봐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3주택 이상자보다는 사실적으로 1주택 뭐 종부세 해당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1주택 이제 저가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네.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2주택자들은 확연하게 이제 세 부담 완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예.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미적용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토부 같은 경우 지방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이제 적용되니까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거죠. 네. 수도권 지역이냐 지방이냐. 네. 그죠? 예. 이게 예전에 그 뭐 2003년도, 2013년도 이렇게 즉각 바닥을 쳤을 때 딱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때는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 여기 있었고 지금 없는데 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아마 그때처럼 또 이렇게 그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아까 낮에 제가 상담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2013년도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나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국적으로 이제 악성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준공후 미분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어느 정도가 됐었나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가 준공후 미분양이 한 2만 한 몇천 가구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1만 가구 때거든요. 네. 1만 가구 좀 초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지방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이 또 지금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금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만 적용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또 다시 나오지 예, 주어지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주어지지 않을까. 네. 예.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포함이 되는 건데 25년 준공분까지. 근데 네. 이게요.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적용 이게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제 만약에 짓게 되면요. 자, 땅을 사야 되죠. 예, 인허가를 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야 되죠. 예, 2년 안에 못 합니다. 웬만한 규모가 있으면요. 2년 그렇죠. 안에 불가능한 네. 거예요. 그렇죠? 2년 안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나온 대책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벌써 이미 이제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 예, 지금 중공이 나는 것들이 예,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예. 해당이니까 작년에 뭐 착공이 들어갔거나 예, 해당이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25년까지 중공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예, 그다음에 지금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전용 면적. 예. 예,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초과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많다. 예, 그러니까 가입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새롭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행사가 뛰어들 일은 없다. 예. 지금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예.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중공 조건 자체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를 좀 반감을 시킨다. 예.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된 내용인데 재건축 같은 예.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화 설립하고 이제 정비 계획 세우면서 이제 병행해서 같이 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죠. 서울의 아파트의 4분의 1이 준공이 넘어간 지 지금 30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장 이제 보시면 이제 노원구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59%. 네. 예, 도봉구가 이제 57%로 가장 많습니다. 예, 가장 많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재건축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예.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는 빨라지더라도 예.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거랑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랑은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예. 그렇죠? 예. 재개발 마찬가지죠. 그 노후도 요건 완화도 사업성. 그렇죠. 이제 입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줄이죠. 네. 재건축 네, 도정법 예, 안전진단 완화는 먼저입니다. 예, 도정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 동의가 필수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네. 실제로 시행시키는 게 문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재개발 노후도 요건 지금 60%로 완화를 한다라고 했죠. 네. 예, 60%로 완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이거는 이제 필수 요건이고요. 노후도 네. 요건은 또 네.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선택 요건. 게 네. 선택 요건, 노후도 아니 그 호수밀도, 적도율, 네. 과수필지비율 같은 이제 선택 요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는 필수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선택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 요건 중에서도 하나는 충족이 돼야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앞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노후도만 맞으면 가겠다. 네. 예,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노후도 요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사업 진행이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돼서 60%로 완화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도가 우리가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인데 이 사업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입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기존의 조합원 비율도 사업성과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서 노후도 요건이 안 맞는 지역이 생겼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빌라들 비율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조합원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입지가 안 좋고 만약에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들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사업 진행이.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60% 완화된 데를 찾지 마시고요. 네. 기존에 그냥 노후도 요건 높은 데를 찾으셔야 돼요. 노후도 요건 높은 데. 거기가 그냥 우리가 노후도가 높을수록 신축 빌라 비율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 빌라 비율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합원 비율이 기존에 낮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완화는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규제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다음에 노후도 요건 완화는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고 그렇죠? 네.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 이번에 120 대책에서 기존 소형 기축 소형 주택에 예, 대해서 기축주택. 예, 네.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네. 혜택 주겠다 했잖아요. 네, 네. 이게 혜택이 조금 많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어차피 아파트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파트 아닌 거 다 등록이 돼 혜택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혜택 주고 있잖아요. 10년짜리 등록하면 네. 혜택 주고 있어서. 그건 못지않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취득세 어차피 85% 감면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는 있는 거고 지금 있으니까. 어차피 기축 네. 주택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중국 난 거 새 거 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중국 난 거 새 거 사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기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2년간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2년 2년간인데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려면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던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예. 요런 혜택들이 네.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야. 예. 그죠? 살아나야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딱 볼 때 조금 허술해요. 대책 발표가. 예. 아니 이미 지금 비 아파트는 지금도 10년 등록하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부. 근데 이걸 2년 동안 사면 혜택을 주겠다. 대체 뭘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혜택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저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나 네. 뭐 아니면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 주겠다. 네. 뭐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자는 저는 중과 배제해 갖고도 부착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계속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비교제가 그리고 어차피 그럼 일반 세율 적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일반 세율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20% 추가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예전처럼 좀 그렇죠. 10% 더 추가했죠. 이제는 10%나 그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혜택을 먼저 밝혀놓고. 네. 그 혜택 주겠다는 게 많이 맞아요. 그런데 네. 대뜸 뭐 주겠다 하고 세부적인 게 없으면 네. 이거는 그냥 급하게 이걸 만들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런 거죠. 최근에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지금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들 이제 이렇게 뭐 개발지가 아니면은 네. 지금 거리가 너무 지금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들이 아예 지금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도 거주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도 거주를 해야 되는 수요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늘리려면 일단은 좀 거래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확 막혀버렸잖아요. 네. 어찌됐든 거래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수요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최대 수혜는 개발지 신축 빌라. 예. 예, 일단 개발지의 신축 빌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접도율이나 가소필지, 호수밀집 등 선택 요건이 지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지 내 신축 빌라,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는 좋아요. 입지 좋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됐더라도 입지가 받쳐주면 사업성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층 주거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들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제가 작년 한 중순쯤에 뵙고 또 해가 바뀌어서 뵙네요. 1년 만이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2주에 한 번씩 오니까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 잘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